나 할 말이 있어. 좀 들어봐. 나 암 같아. 무슨 소리야? 무슨 암이야? 아니 진짜라니까. 요즘 내가 정말 머리가 빠개질 것 같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 게 보니 갑상선 암 같기도 하고 가슴이 지금 뭔가 잡히는 거 보니까 유방암 같아. 변비가 심해서 치질도 생겼잖아. 대장암 직장암 같기도 해. 등이 아파. 듣고 있어? 등이 아픈 건 췌장암이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 아니 내가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하냐고. 병원 가면 다 되는 거야? 옆집 남자가 낫겠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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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 여보 나 병원 왔어. 아 이제 걱정이야. 결과가 나왔대. 암이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접수하려고 안 된 거야. 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통증이 너무 심했었는데 암일까봐 너무 걱정돼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시고 네. 등까지 등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가슴도 너무 아픈 것 같고 대장암 진짜 그러면 치질이 있어서 피도 나오고요. 여기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이게 다 암인가요? 아니요 이게 다 가스예요. 검은 장 운동이 좀 안 좋고 해가지고 가스가 더 차가지고 많이 배가 아프셨던 것 같아요. 장을 제가 주물 수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은 잘 하세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운동은 유산소 운동, 빨리 걷기나 뛰기나 이런 걸 하시면 장도 같이 운동이 돼요. 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지금 암이 아니구나. 저 진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진짜 앞으로 조절 잘, 가스 잘 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는 사실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통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혹시 암은 아닐까 이런 염려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아 정말 끔찍한데 사실은 암과 염은 너무 다르잖아요, 박사님. 암이 이제 암이라는 단어도 있고 알미라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와! 암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현재 암 환자가 한 200만 명 투병하고 한국에 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4, 5인 가족으로 보면 1000만 명이 고통을 당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포의 대상인데 사실 이제 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공포가 아니고 이제 암에 대한 그 친근함이라고 할까? 이렇게 우리가 적이지만 와. 적을 잘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암과 암 같은 단어인데 정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좋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암환우분들을 뵈면은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아 나 이제 죽는구나 이런 의미 생각이 많이 든다고 하거든요. 아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암환우들은 다 죽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아~ 다만 이제 그 암에 걸렸을 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마다 할 일이 있고 또 사명이 있는데 그냥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암에 걸린 사람도 그렇고 이제 건강검진을 할 때도 네. 혹시 이제 암이 있을까 그러니까 기다릴 때 그 초조함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사람들도 이제 사실 고통을 당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보죠. 와 정말 그 의사 선생님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운에 눌릴까봐 그 환우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암의 진단과 치료는 보통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사님은? 이제 암이라는 것이 나무로 치자면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나중에 이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나무가 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암 환자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단의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아~ 유전자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희 병원에서 그 암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 14가지 암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요?